크기 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귀엽다 근데 졸기 제 코보다 약간 작은 것 같은데 또 이러면 또 코로 놀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도록 하고 벌써 해쪽인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어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직 국내 출시 안 한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인데 미니카 중에서도 작은 게 초미니카라고 했었죠 근데 초미니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 벌써 핫한 데는 벌써 핫하던데 아직 근데 국내 출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빠밤 토미카 우리는 챔피언 콜라보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챔피언 만화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챔피언 노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미니카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나왔던 첫 번째 미니카 매그넘 세이버와 소닉 세이버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토미카라는 브랜드 워낙 유명하죠 이마트 가도 있고 홈플러스 가도 있고 뭐 어디 마트든 가도 있는 토미카 토미카에서 콜라보로 이 미니카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국내에는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당 한 1300엔 지금 그냥 엔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00원 정도에 뭐 세금 포함하면 조금 더 10% 정도 더 비싸질 것 같고요 이렇게 소닉 세이버, 매그넘 세이버 자 이렇게 치시고요 박스 한번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미니카랑 얼마나 비슷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일단 소닉 세이버부터 항상 인기가 많았던 건 매그넘이기 때문에 소닉 세이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닉 세이버 이렇게 열어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얘 한번 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작죠 제 손바닥 반에 반만한 그런 사이즈의 토미카인데 퀄리티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그냥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소닉 세이버 모습을 하고 있고요 뭐 스티커나 그런 게 아니라 다 페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페인팅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롤러 정상 작동하고요 롤러 앞 롤러 정상 작동하고 뒷 롤러 카울에 붙어 있는 거는 작동 안 합니다 작동 안 하는데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나사머리까지 구현이 돼 있거든요 나사머리도 구현이 돼 있는데 실제 나사는 아니고 이렇게 똑딱 끼워서 쓰는 그런 나사인 것 같고 요게 딱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기어 덮개 기어 덮개가 이 쑥색인 걸로 봐서는 얘는 슈퍼 원 쉐시입니다 쉐시 밑에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사가 돼 있고요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토미카 토미 타미야 그리고 메이드 인 베트남 비엔남 적혀져 있는데 베트남에서 만든 타미야와 토미카의 콜라보 제품인 것 같고요 아 근데 진짜 작다 여러분들 진짜 작은 미니카 이것도 이렇게 썸네일 하나 가도록 하고요 와 진짜 작다 자, 제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도색은 물론 여기 부분 도색까지 다 된 모습 볼 수 있고요 퀄리티가 진짜 괜찮네 페인트 이 페인팅 부분 까진 부분도 없고 퀄리티 정말 괜찮고요 이제 조금 더 인기 있는 매그넘 세이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닉 자 매그넘 세이버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열면 역시나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매그넘 세이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귀염뽀짝하게 상당히 귀엽게 생겼고요 자 매그넘 세이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페인팅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요게 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인건비가 약한 나라 인건비가 약한 나라의 아주머니들이 뭐 지그 같은 걸 대고 그리고 페인트 탁 칠하고 또 지그 떼고 다른 지그 대고 팍 칠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거의 수작업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수작업이라면 정말 대단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귀여운 매그넘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앞쪽 롤러는 돌아가는데 뒤쪽 롤러는 안 돌아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슈퍼 원 cc 미니카 옛날 구형 cc죠
그리고 휠 색깔 같은 경우에 이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슈퍼원 CC 미니카들이 실제로 차이가 나거든요. 얘가 약간 노란색 빛이 돌고, 그리고 얘가 연두색 빛 이렇게 도는데, 자, 휠 색상 차이가 나고요. 휠 모양은 똑같습니다. 완전 타미야 슈퍼원 CC 그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뭐 매그넘도 페인팅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뭐 적힌 거, 아래에 적힌 거는 똑같고, 자, 뒤에 뒷바퀴는 크고 앞바퀴는 작은 것까지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요. 미니카랑 너무 귀엽네요. 자,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박스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박스에 보니까 이렇게 일본어가 적혀져 있던데, 요거에 번역을 해보니까 이 토미카 같은 경우에 토미카 월드, 토미카는 이제 이게 뭐 태엽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트랙이 있는데, 그게 토미카 월드라고 부르나 봐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토미카 트랙에는 안 굴러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롤러 때문이 아닐까. 우리 마트 가서 토미카 보면은 상당히 작거든요. 이렇게 얇고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요건 아마 롤러 때문에 거기서 구동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스 보면은 6세 이상이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리고 언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리미티드가 리미티드가 한정판인데, 언리미티드는 한정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판이라고 하나? 그러면? 아무튼 언리미티드 적혀져 있고요. 나머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소닉 세이버 이름 적혀져 있고, 우리는 챔피언 캐릭터들 그려져 있고요. 이게 어느 만큼 작은지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잘 모르시겠죠? 제 손도 뭐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 근데 제 손보다 이렇게 요만큼, 요만한 크기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게 실제 미니카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자, 일단 요게 매그넘이고요. 토미카 매그넘. 요게 미니카 매그넘입니다. 물론 매그넘인데 얘는 다음 시리즈인 빅토리 매그넘이고요. 얘는 그 앞세대인 매그넘 세이버입니다. 크기 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정도 사이즈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아. 너무 이 파란색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대충 크기 차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토미카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토미카 시리즈가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뭐 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토미카는 정말 모으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 토미카는 미니카 종류 토미카만 관심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는데. 제 코보다 약간 작은 것 같은데, 또 이러면 또 코로 놀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도록 하고. 벌써 해쪽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토미카가 이렇게 지금 우린 챔피언 매그넘 시리즈가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출시를 했고, 1300엔 정도에. 그리고 얘네들은 국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그넘이랑 소닉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아반떼가 또 있어요. 아반떼가 현대 아반떼 말고 미니카 아반떼, 타미야 아반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오래된 198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인데 인기가 많죠. 그 아반떼가 또 토미카랑 또 콜라보한 게 파란색 원래 오리지널 아반떼랑 블랙 한정판, 그것도 이제 4월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블랙 세이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까만해. 블랙 세이버도 7월 달쯤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쯤 구매해봐도 좋으실 것 같네요. 일본 아마존이나 뭐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귀엽네요. 이건 어디 컴퓨터 같은데 앞에 전시해두면 귀여울 것 같다. 자, 이렇게 오늘 얘네들은 뭐 굴러가는 애들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 트랙의 사이즈 비교 한번 하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토미카 매그넘과 토미카 소닉 세이버였고요. 자, 트랙의 사이즈 비교 한번 하러 가시죠. 렛츠고. 자, 여기 일반 미니카 트랙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보통 딱 미니카가 들어가면 요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놓게 되면은 한 트랙이 두 개, 한 트랙이 한 세 개까지 들어가겠네. 오, 이거 모아가지고 트랙 한 개 해놓으면 예쁘겠다. 진짜 우리는 챔피언 그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면은 또 이 레전드 장면 안 할 수가 없죠. 빠바라라바 빠바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매그넘 세이버와 소닉 세이버 합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오우, 진짜 너무 예뻐버리고.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자, 오우, 너무 예뻐버리고. 정말 귀여운 사이즈의 우리는 챔피언 토미카 장난감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진 하나만 찍고.